그런데 위대한 사건은 항상 위기가 따라붙게 마련이죠. 3.1운동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종로에 모여서 기민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. 최남선이 쓴 기민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나눠주고 만세 만세 평화적 만세시 질서정연하게 광명정대하게 이렇게 시위하는 거였는데 그러려면은 기민독립선언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. 당시 이제 그 천도교 소속이었던 보성사라는 인쇄공장이 있습니다. 거기서 막 인쇄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대낮에 할 수 없잖아요. 은밀히 해야 되니까. 그래서 밤에 막 인쇄를 하고 있는데 그 불빛이 새나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프레쉬를 들고 딱 가던 일본 경찰 중에 신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이름이 우리나라 사람이죠. 네. 친일파 경찰입니다. 이 친일파 경찰들의 특징이 뭐냐면요. 일본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더 악독하게 우리 동포들과 독립군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는 사람들. 그러니까 일본 헌병 경찰보다 더 나쁜 놈들이 당시 친일파 경찰들이었거든요. 그때 그 악명 높은 신철이 뭐야 그러면서 문을 땅 치고 들어온 거예요. 뭐 하는 거야? 그러니까 이종일 선생님이 거기서 바로 무릎을 꿇으세요. 두 무릎을 이렇게 꿇고 이거 보시오. 당신 조선 사람 아닙니까? 지금 당신의 결정에 우리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. 한 번만 못 본 척 해주시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신철이 미동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잠깐만 계시오. 가가지고 근처에 있던 이제 손병희 선생을 찾아가요.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.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발각이 됐습니다.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는 잘해놓고 왔는데 좀 뇌물을 좀 줘야겠습니다. 돈 좀 있으십니까? 그러니까 기다리세요. 그러면서 그때 이제 5천 원을 주셨대요. 갖고 이종일 선생이 와가지고 신철 손에다 이걸 딱 준 거죠. 그리고 3.1운동이 이틀 뒤 터진 거예요. 이제 그 인쇄를 다 했어요. 그럼 이제 탑골공원, 파고다공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밤에 가져가다 또 붙잡힌 거예요. 아이고. 일본 이제 일본 경찰입니다. 제대로 걸렸어요. 아. 후레쉬 딱 붙이는데 이 리어카 이만큼 담겨 있어요. 술에 이만큼 담겨 있으니까 이건 뭐야? 이렇게 된 거예요. 대답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번엔 천운입니다. 정전이 돼요, 갑자기. 와. 오. 아니 안 보여. 이거 뭐야? 그러니까 족보입니다. 족보. 우리 집안 족보예요. 족보? 그래서 막 뭐 쓰셨는데 종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 족보 가. 이렇게 된 거예요. 와. 그래서 이런 하늘의 도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대대적인 3.1운동은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.